네, 한 주간 경기도 소식을 정리해드리는 주간 경기도 시간입니다. 경기도의 고령화 속도가 전국에서 가장 빠르다는 주장이 제기됐는데요. 또 급증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경기도가 전담 조직을 구성해 지원에 나섰습니다. 주간 경기도 김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경기도의 고령화 속도가 전국에서 가장 빨라 선제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경기도 인구정책토론회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상림 연구위원은 현재 경기도는 낮은 고령화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고령화 속도는 전국 최고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출산 장려와 노인복지에 기반한 인구정책을 넘어 인구 변동에 대한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경기도의 지역화된 인구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지역 인구 변동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인구 정책 역량 강화 교육과 컨설팅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돕기 위해 전담 조직을 구성했습니다. 전담 조직은 앞으로 피해자에 대한 초기 상담과 영상 삭제 지원, 영상 유포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또 가해자에 대한 수사와 법률 상담, 피해자 긴급 생활 지원도 실시합니다. 경기도는 전담 조직을 내년 초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로 확대해 더욱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피해자 지원에 나설 방침입니다. 양주와 동두천으로 이전이 결정된 경기교통공사와 일자리재단의 원활한 이전을 위해 경기도와 해당 지자체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는 두 개 기관의 이전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양주시와 동두천시는 두개 기관 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부천에 위치한 경기도 일자리 재단은 지난 2016년 건립돼 취업과 교육 훈련 지원과 일자리 정책 연구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동두천 이전이 확정됐습니다. 경기도 공공버스 등 대중교통 체계를 관리할 경기교통공사는 올 상반기 설립 협의가 완료된 기관으로 올해 안에 양주시에 사무실을 개소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도에서 서울로 향하는 인구는 크게 줄고 경기 도내 유동 인구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연구원은 휴대전화를 기반으로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경기도와 서울시의 유동 인구 변화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확산 이전에는 평일 기준 경기도에서 서울시로 가는 유동 인구가 많았지만 2월 말 이후에는 감소했습니다. 특히 8월 수도권 집단 감염 폭증으로 경기도에서 서울시로 가는 인구는 2월에 비해 10% 넘게 줄었습니다. 반면 경기도 내 유동 인구는 서울 시내 유동 인구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연천시가 8.1%, 포천 4.2%, 양주시 3.9% 등으로 타 시군에 비해 유동 인구가 증가했습니다. 헬로 TV 뉴스 김호입니다.